할머니의 이야기는 65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9년 11월, 19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합니다. 1950년 6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운명도 바꾸었습니다. 열흘만 훈련받으면 돌려보내준다고 말하며 힘든 발걸음을 옮긴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긴 전쟁이 멈추면 돌아올까? 밖에서 기침 소리만 나도 혹시나 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가족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가 싫어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기에 그렇게 할머니는 묵묵히 가족들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내 그리워하며 마음에 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왔습니다. 북쪽에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혼생활 6개월 26일 열흘 만에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65년이 지난 후에야 돌아왔습니다. 맑은 소년이었던 남편도 뱃속에 있었던 아들도 꽃답던 소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으니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살아생전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아 그저 마음으로만 슬퍼합니다. 전쟁은 사람을 총으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살아있음에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볼 수 없게 하여 마음을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다고 아픔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전쟁은 이산가족의 마음속에서 진행 중입니다.